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또 하나의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색을 할때 어떻게 기준을 잡고 배색을 하시나요? 저는 우선 뭐 편물의 전체적인 컬러 선택이 아닌 이 배색을 하기 위한 고민을 되게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무늬뜨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배색 헤어아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기본 편물도 한 가지 컬러가 아니고 미세하지만 제가 두 가지 컬러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오토밀이라고 하는 컬러고, 이건 니트 공작 센터. 그리고 요거는 베이지 어울림실, 낙양모사에서 나온 어울림실을 이렇게 두 줄을 잡고 한 번에 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뜨는 편물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이 오트밀 컬러도 두 겹을 잡고 쓴다라든가,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한 겹만 보더라도 약간 그 멜란지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저는 더 멜란지를 되게 좋아해서 조금 더잘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씩 다른 색을 두 줄을 잡고 뜨면 이렇게 은은하게 약간씩 다른 그런 멜란지스러운 느낌을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뜨개를 할때또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배색을 할 부분이 되었는데, 색을 넣을 건데 제가 넣고 싶은 색을 그냥 넣을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착용을 할때 제가 입을 때 예쁜 색을 그냥 입는 게 아니고 저한테 또 어울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또 눈에 띄는 건 아직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어쨌든 배색을 하기 위한 컬러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색을 하실 때에는 어떻게 실 컬러를 선택하시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제 컬러 고민을 조금 같이 들어주시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컬러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뜨어야 하는 그 무늬에 따라서도 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제가 느꼈을 때그 느낌은 꽃인데, 꽃이 약간 밑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약간 흐트러지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도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전부터 자꾸만 이렇게 강한 빨간색이 쓰고 싶어요. 이런 빨간색. 근데 이렇게 베이지와 약간 멜란지스러운 이런 오트밀 컬러에 이런 붉은색도 잘 어울리거든요. 붉은색도 되게 무늬로 되게 잘 어울리고, 이거를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얘도 지금 이 기본 편물에 같이 넣어준 방식대로 요거 니트 공작소에 이 셔틀랜드 울 요거 한 줄이랑 그리고 요 어울림실 한 줄을 같이 써줄 거예요. 근데 요걸 어떤 컬러를 이제 쓸 거냐가 지금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저는 요두 줄을 처음에는 잡고 쓸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감이 잘안 잡히시죠? 저는 요게 떠졌을 때, 서로 이렇게 다른 색들끼리 떠졌을 때 약간 이렇게 어떤 부분은 붉은색이 잘 보이고 어떤 부분은 요런 머스타드 컬러가 잘 보이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제 경험상 요렇게 꼬아서 한번 대봤거든요. 요렇게 무늬 3개에 요런 컬러를 넣는 건 어떨까? 그런데 붉은색을 넣고 싶은데 이걸 과연 제가 입고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여기에 합사한, 이 기본 바탕에 합사한 요 베이지를 넣을까 생각도 했어요. 요렇게. 근데 이렇게 또 베이지를 하니까 또 너무 붉은색이 눈에 확 들어와서 한 줄만 딱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붉은색이랑 이런 브라운을 같이 이렇게 또르르 해보면 붉은색이 또 그렇게 튀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또 여기 이렇게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건 이제 핑크 같은 게 있어요. 핑크빛. 요거를 같이 이렇게 아예 붉은 느낌을 더 줄 수 있게 이렇게 넣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붉어붉어다 붉어붉어 막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색의 그 또 다른 실을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는 똑같이 셔틀랜드 울 브라운입니다. 지금 요렇게 붉은색을 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브라운을 가지고 와서 멜란지 느낌은 아니지만 같은 브라운끼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어서 무늬를 넣을 것인가. 이건 너무 무난하죠. 그리고 요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말 가을에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머스타드 컬러랑 같이 너무 브라운스러운 게 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넣어줄 것인가. 이것도 좀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지 마음 같아서는 이 붉은색을 쓰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또 셔틀랜드 울끼리 하면은 게이지가 안 맞거든요. 그럼 이 붉은색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이 어울림실 이 브라운이랑 같이 이렇게 아니면 차라리 멜란지스러운 느낌을 더 줄 수 있게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볼 땐 이게 더 예쁜데 아 고민이 너무 많이 되네요. 여러분들은 뜨개 배색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고민 많이 안 하시나요? 이렇게 컬러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기성품을 그냥 살 때에는 잘 어울리고 매치되어 있는 거 혹은 아예 딱 유니크한 거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실색을 가지고선 컬러를 선택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뜨개 배색을 할 때 저처럼 혹시 이렇게 멜란지 같은 걸 좋아하시면 이왕이면 나와 있는 실을 쓰면 좋은데 저처럼 이렇게 합사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신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생각을 나눠주세요.